그러면 지금부터 제9차 조중동 폐간 시민 10만 촛불 문화제를 여러분들의 힘찬 함성과 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재! 봄이 왔지만은 아직 봄이 온 것 같지가 않습니다. 새로운 남한 땅에 대통령이 선출돼도 여전히 하늘을 찌푸리고 뭔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자리도 조중동의 폐간을 기원하며 투쟁하는 그 시청자의 마음으로 하는지 날씨도 우중충합니다. 그렇지만 봄은 왔습니다. 그럼 첫 번째 여론 발언을 조중동 폐간 시민 시청단 염수세 어머께서 여론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염정태입니다. 그리고 바쁘신데 오늘 와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울람전우 전명수 전우께서 오셔서 그리고 오랜만에 저하고 친한 우리 저 뭐야 금방 생각합니다. 동지도 와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그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여기 있었는데 정광훈 등등 집회를 아침 10시 반부터 5시까지 하고 갔습니다. 힘든 하루였습니다. 저들의 예리소리를 들으니까 열도 받고 짜증도 나고 문재인이 원망도 되고 그리고 저희 그 30만 표 그 무역표를 던진 사람들이 여기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정말 화가 났습니다. 이 조선일보 이 언론의 탈을 쓰고 이번 선거에 개입해서 윤석열을 대통령 시켰습니다. 아마 저들은 지금 좋아서 웃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웃을 날 별로 없을 겁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이재명 죽이기 위해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만들려고 별짓다해서 정권을 잡았습니다만은 끝내 우리 민정들은 용서하지 않고 윤석열 분명히 끌어내릴 겁니다. 우리 촛불로 다시 광화문에서 윤석열 끌어내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투쟁했어. 대장동의 법정 고발사주 제놈만 아니고 여섯가지는 윤석열 분명하게 구속시킵시다. 투쟁! 네, 고안하시겠습니다. 조선 동화 거짓과 배신의 백년의 역사 조선 동화 폐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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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예, 그럼 오늘 날씨는 좀 그렇지만은 참 반가운 율동패가 오셨습니다. 통일 율동패 여러분들의 힘찬 함성과 박수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아마 오늘은 마이크가 꺼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여기 앉으면 되는데 여기 앉아 있겠어요.
전 준비가 늦어지는 것 같은데. 뭐가 뭐 하라고? 소리가 나오는 데가 어디야 이제? 어디가 소리야? 모든 비바람이 돌아친대. 마이크를 한번 쓰겠는데? 팔이 아프네. 이거 자체도 높은 거야? 예, 다시 한번 힘찬 경례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조한민국 철수가를 율동으로 보여주겠답니다. 아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날씨도 어중충하고 그래 많은 분들이 오지도 않으셨는데 통일 주권 여러분들이 많은 힘을 주고 왔습니다. 통일 주권 성원들에게 우리 힘찬 경례 박수를 다시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용기 있는 분들이고 참 기갑이 되시는 분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이왕 통일증권의 일동이 있었는데 그 반일 활동을 하시는 학우들이 오셨습니다. 청년들이 오셨습니다. 오늘 일동입니다. 그럼 이어서 서로 준비해가지고 음악을 뭐로 틀어야 되나? 어떻게 틀어야 되나? 지금 바로 오는 예, 그럼 반일 청년들의 율동을 이어서 잠시 후에 반가운 마음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 정도 되나? 예, 고안해지겠습니다. 언론의 탈선 사이비 정치집단 조선일보 폐간시키자 조선의 가짜뉴스 진원지 조선일보 폐간하라 조선 음악 Thank you.
예, 한 가 더 남았다고 그러니까요. 반일 청년 동시대 대기원에 다시 한번 입찬 격려 박수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민재단 어르신들 그리고 성원들이 젊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반일 청년 아우들에게
힘찬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돌아가시면서 자기소개와 하실 말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일운동 청년하고도 그렇고 통일 일꾼도 그렇고 촛불문화제에서 자신들의 그 재능 기부만 보여줄 게 아니라 조선동패가 시민선단에 대한 한 말씀을 좀 해주시고 특히 반일 청년하고들은 지금 소조상 지킴이를 활동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소개도 하시고 여기 있는 분들한테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저께 우리는 조선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미 제국주의자가 일본에 전범들을 다 용서해줬답니다. 그리고 이 한반도에 친일파 이승만 조건을 앞세워서 다 용서하고 친일 적폐 청산을 남겨놓기 때문에 일본이나 우리나라 위제의한 전범 적폐청산과 친일 적폐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현실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그 속에서 일본의 제1조선인 조선인 학생들이 일제 차별대우와 민족적 차별을 받으면서도 힘차게 맞서 싸우며 나는 조선인이다 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제 오른쪽부터 마이크를 여기 대니까 고도리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시면서 자기소개와 인사말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회를 보게 된 계기는 다른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마이크를 잡으면 말이 기니까 너는 사회나 봐라 이래서 지금 사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사회 보느라 여러분들의 발언 시간에 대해서 구애받지 마시고 하시고 싶은 얘기 충분히 하시죠. 그럼 마이크를 여러분에게 먼저 돌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주에서 온 월남탐단 유공자 전명수입니다. 시민실천단의 건전한 정신 경의가 바로 정립이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바톤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울 은평구에서 온 주민 박경용입니다. 구호로 수하겠습니다. 가짜뉴스 진원지 정치공작 공작소 조선일보 비난해라! 아, 갑자기 마이크 일찍 올라가지고요. 네, 저는 저기 민주당 당원이고요. 안타깝게 보스 당에다가 우리 여기 대통령을 안타깝게 뺏겼습니다. 또 며칠 있으면 지방 선거가 있습니다. 그 반드시 민주당이 저기 서울시장을 차지를 했을 때로 저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재명이 후보님이 가짜뉴스에 너무 많이 저기 조정령이 가짜뉴스로 퍼뜨려가지고 안타깝게 뺏겼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서울시 시장을 반드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내가 느꼈습니다. 너무나 이게 가짜뉴스에 이게 우리 국민들이 휘둘러가지고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걸
못해가지고 이렇게 어 여기 뭐냐 유승열한테 표를 많이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원래 우리가 어 사전선거에 어 표가 많이 우리가 차지를 하려고 할 때도 이렇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지방선거에 민주당이 차지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이 다 우리 진보 촛불 시민들이 많이 좀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는 참교학부모에서 신문 만들면서 나라가 바로 서려면 언론이 바로 서야 한다는 생각에 끝까지 이 일을 하는데 함께 하겠습니다. 송환웅입니다. 고맙습니다. 영정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에서 2265일째 농성 중인 단일행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매주 수요일마다 친일 구호단체가 소녀상에 와서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에 맞서서 반일행동을 비롯한 반일투쟁을 하는 수많은 시민분들이 소녀상을 정말 온몸으로 지켜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와중에 이제 3월 14일 다음 주 월요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날 저희가 단일행동에서 친일구구단체에서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집회를 소녀상 옆에서 바로 열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연자농성으로 소녀상과 학생들의 몸을 끈으로 묶어서 연자농성 투쟁으로 이를 막아냈는데 최근에 이를 다시 소녀상을 지킨 죄를 묻는 재판이 다음 주 월요일 11시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이런 숱한 일련의 상황들을 통해서 아직도 이 사회에 친일의 잔재가, 친일의 악폐가 남아있다라는 걸 많이 느낄 수 있는데요. 그만큼 최근에 뭐 대선 결과가 어떠하던 간에 끝까지 이 사회에 민주주의가 진정으로 실현되는 날까지 친일 악폐가 정말 모든 분야에서 청산되는 그날까지 함께 반일행동도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필립입니다. 우리가 0.7% 차이로 윤석열 후보에게 패배한 걸로 나오는데 오늘 뉴스에 미국에서 미국식 양키 쌀나라 양키 녀석들이 목장서부터 여러 사람을 보내가지고 조중동을 앞세워서 이번에 미국의 공작으로 아슬아슬한 차이로 이재명 후보가 낙선한 걸 알게 됐습니다. 역시 우리가 미국의 시민지로서 77년 동안 미국의 족국이 돼서 노예 노릇을 했는데 이놈들이 우리 이번 대선에 관계를 해가지고 우리 민중의 뜻을 어기고 윤석열이를 당선인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본 다음에 이거를 응징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중동 악질심은 배가 나라! 배가 나라! 배가 나라! 배가 나라! 투쟁! 예, 반갑습니다. 저는 저 통일운동을 하는 조장래라고 합니다. 윤석열이가 부동시라고 짝눈이라고 그래가지고 병역을 기피했는데 이번에 약간 그 대통령 되기 전에 그런 것도 좀 저기 다 좀 진짜로 정밀한 대통령 되면 뭐 주치의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을 아마 뭐 이제 인수위 때 정하게 되면 그 시력 검사 병역 기피한 그 짝눈 그
아주 첨단 의학 기술로 확실하게 좀 검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저축은행 1155억 원 대출 비리 수사 피의자 조우영 얼굴도 못 봤다고 했는데 김만배 녹취록에는 다 커피 한잔 얻어먹은 거로 다 나왔죠. 그리고 이제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 이게 검찰의 공소장에 그 범죄 일람표에 다 나왔답니다. 즉각 수사를 받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맨날 지금 사실 검찰이 수사를 안 하는 거는 윤석열 때문에 검찰 수사를 전부 다 그 50억 클럽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국힘당 사람들이에요. 이게 윤석열이가 수사를 옆에 있으니까 수사를 아는 거지 민주당에서 윤석열이가 어땠어요? 청와대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한 게 한 서너 차례가 돼요. 윤석열이 있을 때 지금도 충분히 이 정권의 이 조정을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검찰은. 그러니까 이놈들이 윤석열 대통령 선거가 당선되기만 기다렸던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조금 전에 열거했던 것들은 전부 다 이 특검을 하던 지난번에 이재명 후보가 TV 토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확실하게 특검을 도입을 해가지고 윤석열과 이재명 후보 전부 다 성역 없이 수사한 뒤에 이재명 후보 제안대로 대통령직을 걸고 그렇게 수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언론의 탈을 쓴 이 정치 집단 조중동 폐근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투쟁 같이 옆에서 도와서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글 쓰는 김자연이라고 합니다. 각 신문사나 지면에 칼럼을 아무리 많이 써도 행동하지 않고는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금 2020년 1월 그때부터 이제 이 시민 실천단하고 함께 하고 있는데요. 우리 대원들은 많이 늘어나지 않고 지금 드디어 적폐 중에 왕 윤석열이라는 자가 드디어 뽑혔습니다. 이는 우리가 조중동 폐간 운동을 하고 있었으나 이 조중동이라는 계언론이 계속해서 수십 년 동안 우리 민족의 반을 완전히 귀머거리가 되게 하고 청맹관이가 되게 했던 그 큰 이력 때문에 전 국민이 윤석열과 같은 개망나니를 찍는 결과를 그를 대통령으로 바라봐야 되는 이 시랴 방송개국을 하는 날이 드디어 도래한 것을 내 국치일을 10월 9일 날 맞았습니다. 앞으로 이 투쟁이 결코 좌절되고 끝까지 가야지 되고 이 윤석열이 어떻게 거꾸로 지나 지금 우리가 일찌감치 그 쓰레기를 처분하지 않음으로써 거기서 태어난 구더기들이 다시 파리가 되고 파리의 대왕이 지금 우리나라를 집어삼키고자 미국과 일본과 함께 공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알아야 되고 지금 신진 세력들이 그를 모르고 이들에 의해서 완전히 5천만의 반이 이 조중동이라는 이 계언론에 의해서 지금 누구를 뽑아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갈팡질팡하는 사이에 오늘 이 시리아 방송대국의 날을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조직적으로 정말 그 치밀한 아이디어와 그런 진짜 방법론까지 구상하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점점 더 이 세력을 그러니까 조중동 폐간에 이 세력이 더 집결되어서 결집되어서 점점 더 크게
예, 이 문화재가 점점 더 큰 문화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저도 많이 게을렀는데 더 많이 동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뭐라고 쩍쩍쩍. 아, 저 대구 팔봉산에서 도 닦다가 내려온 화끈형 플러스 김정훈입니다. 패자는 말이 없다. 말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패자는 말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이번 패자는 대한민국의 가장 악랄한 놈들이 모이는 조선의 복마전이요. 저 앞에 있는 총본부의 복마전이요. 저 앞에 있는 동아일보 복마전이요. 서울신문 복마전에서 가짜 뉴스를 퍼뜨려가지고 가짜 뉴스로 인해가지고 졌습니다. 0.73%. 이건 세계적인 이것도 기네스북인데 없습니다. 가짜 뉴스 때문에 졌기 때문에 우리 이 가짜 뉴스를 응징이 해야 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난리 났습니다 지금. 저 앞에서는 지금 잔치 벌리고 있습니다. 지들이 잘못된 줄도 모르고 잔치 벌이고 있고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데를 그저 그냥 엄청나게 날리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이가 어디를 갔다 소년원에서 어떻게 됐다 하는 게 선거 전에 엄청 뿌려진 거예요 그게. 물론 그것뿐이겠냐마는 아무튼 이렇게 대선이 끝나고 첫날 우리 여러분들 대단히 고맙고 특히 우리 청소년들 학생들 그 용기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면서 친일적폐를 물리치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청소년들 너무나 고맙습니다. 지금 윤석열인가 대통령이 됨으로써 가장 좋아하는 데가 어디냐? 일본이에요. 그 다음에 미국이야. 이거 친일을 응징할 게 아니라 이제 지금 양날개를 달아줬어. 언론도 양날개를 달아줬고 대검찰도 양날개를 달아가지고 그냥 날개도 아니야. 최강철 날개를 달아줄 거야 아마. 그래서 전쟁은 지금부터다. 전쟁은 지금부터다. 여태까지 우리가 한 건 아마 혹독한 날이 자주 오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서로 굳건한 다짐으로 싸울 수 있도록 마음가짐 단단히 먹고 최대한 여러분들 하시는데 동참하면서 막차 타고 대구 팔봉산으로 가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보험이용자협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 김미숙입니다.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발언을 하는 것은 굉장히 아예 없었던 일이라 지금 많이 떨리는데요. 보험 이용자한테도 주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보험 주권자의 행동으로 보험 자본을 박살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계요. 그리고 조중동이 이렇게 승승장구하면서 힘을 내고 있는 뒷배는 저는 광고비에 있다고 봅니다. 돈이 없으면 조중동에서 이렇게 자본을 도와주는 어떤 역할을 하고자 해도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돈이 있기 때문에 광고비가 있기 때문에 그 광고비를 노린 그런 어떤 가짜뉴스도 엄청나게 만들어내면서 자기네들만의 자본의 이권만 챙기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그것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광고비를 부담하는 축에는 재벌 그리고 금융보험회사들이 거의 독차지를 하다시피 하면서 있을 겁니다. 그들이 부담해주는 예전에 우리 그 언론에서 금융보험회사들 광고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느 순간부터 광고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고요. 그 다음에 기사도 사실은 기사가 아니고 금융보험회사의 보험이나 그 적금이나 펀드나 이런 것들을 광고하는 걸로 기사를 위장을 해서 광고를 하는 걸로 나오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언론 개혁을 하자고 하면서 보험 개혁을 같이 하자고 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보험 개혁을 하게 되면 보험회사에 부담하는 보험료에서 언론사에 조중동에 부담하게 되는 조중동에 얻고자 하는 그 광고비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세요? 우리가 보험회사에다 부담하는 그 보험료 안에 보험회사 주주의 이익을 위한 사업비가 어마무시하게 부담이 되어 있는데 그 돈이 근 38조 원이나 됩니다. 2020년도 한 해만 그렇습니다. 해마다 30조가 넘는 불로소득을 자발적으로 보험회사에다 뇌물을 인해가지고 그 돈의 일부가 조중동의 광고비나 이런 걸로 흘러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몰랐던 부분이 하나가 보험 계약을 보험회사하고 하는 줄 알았더니 사실은 가짜 보험 계약을 하고 있었고 그 가짜 보험 계약에서 부담하고 있는 보험회사의 사업비가 어마무시했고 보험 계약을 했을 때, 보험 계약을 해지했을 때, 즉 보험 계약이 아니라 가짜 보험이라고 하는 계약을 해지했을 때 엄청나게 손해봤던 이 규모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손해보지 않아도 됐던 돈이었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이후에 보험이용자협회나 주권자행동의 주 활동 내용은 모든 보험이용자들이 그동안 가짜 보험 계약을 해지해서 돌려받지 못했던 손실에 대한 부분들을 되돌려받는 활동들을 계속할 건데요. 이 보험 계약과 맞물려서 언론 계약을 같이 하면서 조중동 폐간도 활동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동참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시청단 총무 이혜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9차 토요 촛불문화제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 다시 한번 또 시작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여러분의 뜻이 하늘에 닿아서 꼭 이뤄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조중동 폐하라! 투쟁! 네, 고안하시겠습니다. 친일적폐 독창 왜곡 투쟁으로 박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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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네? 네, 그러면은 오늘 촛불문화제 마무리 발언을 조중동 폐간 시민시청단 유재남 고문을 모시고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중동 고문 유재남입니다. 과연 우리가 800이 넘어서 우리 시민실천단 모두가 열심으로 투쟁을 했습니다. 불상스러운 일도 있었지만 앞으로 꿋꿋이 힘차게 더 힘차게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도 어머니 말씀했지만 우리는 해방되고 나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 박근혜, 김대중, 노무현까지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까지 항상 뭐라 그러나 그 칼을 맞대고 싸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윤석열이는 너무 노골적으로 이 땅에 노동자 민중의 적을 자임하고 튀어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역대 정권에 봐서 이 땅의 노동자 민중이 진검 승부를 했듯이 우리는 또 다른 정권인 윤석열 정권에 맞서 과거처럼
진검 승부를 해야 될 것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노래 하나 같이 할까요? 뭐를 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제일 조선인 1세대, 2세대 이분들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자신들이 해방되는 것은 남과 북이 통일되는 때 제일 조선인은 해방된다는 그런 절정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자주 불러보는 노래는 아니지만 서로 어깨를 맞잡고서 우리의 소원 통일을 힘차게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노래 살리는 통일, 통일이여라.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다. 미제국주의 미군은 철수하라. 철수하라.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조중동 폐단심이 시작한 9차 촛불 문화제를 여러분들의 힘찬 함성과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개! 두 개!